제 방은 기존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업자 뭐 이런 처방들은 그냥 모아주세요 라고 했죠. 저는 그 모아주세요 그렇게 안 합니다. 반드시 3단계로 처방을 합니다. 왜 그렇게 처방을 하느냐 하면, 저도 올해 용인에서 5군데에서 해봤는데 첫 번째 농가에서 pH가 7.6 이 정도로 높았었어요. 높았는데 내가 그거 pH 낮추기 위해서 인산을 처방을 했는데, 이게 인산 처방한 데서 과일이 교정이 됐으면 제대로 우리가 쭉쭉 빠져야 되는데 어떻게 빠집니까? 곡과 나오고 곤봉과 나오고 막 그래요. 우리가 이거 pH 낮을 때 나오는 증상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헌을 찾아보니까 인산이 토양에서 이동하는 거리가 있더라고요. 2에서 4cm. 인산이 죽는데 인산이 이동을 저 밖에까지 10cm, 20cm 밖에까지 해갖고 그 교정이 돼가지고 pH가 교정이 됐으면 참 문제가 없었을 건데, 인산이 지가 가는 게 2에서 4cm 가니까 10cm 밖에는 여전히 pH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인산을 교정을 하는데 pH 완충 용액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토양의 6에서 7 사이에 pH 완충 기능이 있는 물질을 핸드북 오브 케미스트리 피직스에 찾아봤어요. 거기서 이거는 제가 만들고 조금 찾아봤더니 딱 한 개가 나타났어요. 그게 인산이에요. 인산, 1인산, 2인산 이 사이에 pH 7.2 나오는 거 위에는 또 크롬 있잖아요. 크로믹 애시드가 이제 pH 6.5에서 나오는데, 그거는 내가 이제 왜 아느냐 하면 인산 그 완충 기능이 있는 걸 가지고 pH 석회수회랑 나오는 pH 완충 용액 만드는데 그거 그 페로스 그 파라 나이트로 페놀하고 그 포타슘 크로메이트하고 그리고 아시틱 애시드하고 여기 pH 그거 딱 맞춰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하면서 내가 조사를 옛날에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했는데 pH 7.2에서 그 갈 수 있는 건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인산. 다른 물질로 가지고 pH 완충할 수 있는 물질이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면 지금은 없단데 있으면 아마 노벨상 받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인산 pH를 6에서 7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인산 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질소하고 인산을 잘 주기 위해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pH를 6에서 7로 유지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유지하려고 하면 인산 완충 용액 주는 수밖에 없어요. 인산 완충 용액 주면 그거 교정 그 거리는 몇 센치? 2에서 4cm 잖아요. 4cm니까 그거 pH가 아주 낮은 인산 용액을 주고 pH 교정해라 이렇게 못 시키겠더라. 토양 보고 근데 이게 내가 인산을 줄 테니까 토양 니가 교정해. 토양이 하는 내한테 하는 답이 뭐냐 뭐. 나 이거 2에서 4cm 밖에 안 오는데 내가 어떻게 교정해? 이렇게 답을 드려. 그럼 내가,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어떡하지? 그거 고민을 한 3개월 했어요. 3개월 하고 나서 나 내린 결론이, 그래, 1인산과 2인산을 가지고 pH를 조절해놔놓고, 그리고 네가 2에서 4cm만 가니까 그 다음에 비료가 들어가면서 pH 교정대가 쭉쭉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비료 물질은 주로 뭘로 되어 있어요? 염으로 되어 있어요. 산 알칼리가 아닌, 산과 알칼리가 만나면 염과 물이 되잖아요. 그 염으로 되어 있는 게 주로 비료예요. 그렇게 pH가 높고 낮은 것은 산 알칼리가 이 염에 조금 묻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pH가 높고 낮은 거거든요. 그 부산석고도 CaSO4 있는데 H2SO4가 조금 묻어 있어서 pH가 낮거든요. 그래서 그 물질을 인산 완충용에 어느 정도 주면 다 교정을 해요. 그러면 교정이 되고 쑥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비료를 pH 변화 없이 줄 수 있다는 거죠. 비료를 pH 변화 없이 줄 수 있다는 것은요, 획기적인 거예요. 농사 끝난 거예요, 그건. 그리고 토양에서 pH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농사 잘 짓는 집이에요. 그러면 pH를 떨어뜨리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잖아요. 첫 번째는 비료. 해결했죠?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크게 미숙 유기물, 미숙 퇴비. 미숙 퇴비 줘가지고 pH를 떨어뜨린 거는 저는
해결을 못합니다. 왜? 뮤직TV는 5cm, 뭐 2cm, 2에서 4cm 안에만 있으면 해결해요. 그게 10cm도 있고, 30cm 밖에도 그 있고, 다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내가 해결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뮤직TV를 줘가지고, pH를 떨어뜨리는 직원, 현장 진단으로 처방을 하지 마십시오. 이거 엄청난 거죠? 그래도 살려주려고 하면 현장 진단 했는데, 현장 진단 하지 말았는데, 현장 진단 했는데. 그래도 못 살려요. 내가 미숙탭에 준 것을 살려보려고 지금까지 했는데, 거의 다 실패했거든요. 이래서 보고 해보고 저래서 해보고 했는데 실패했는데, 만약에 성공하면 저 좀 알려주셨어. 그 레벨업 좀. 그래서 미숙 대비 줘가지고 pH가 낮은 것을 올릴 수 있는 길은 작물 재배하는 기간 중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하늘이 공기를 줘가지고 분해 돼가지고 원위치 하는 그거는 가능하지만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미숙 대비를 줘가지고 pH가 낮은 것은 처방을 한다, 안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완숙용액을 주고 나면 이게 6.9, 7.1을 했는데 몰비로 하면 7.2가 되고 무게비로 하면 6.9가 나옵니다. 1인산, 2인산은. 그리고 이 2인산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1인산하고 가슴까리, KOH 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때는 그 비율 맞춰가지고 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료는 그 다음에는 주고 싶은 대로 주면 되고 그때 토양검정물 유형별로 제가 처방을 했는데 그 참고해가 주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물이 얼만큼 줘야 되죠? 나 물 주느냐 모르겠어요. 뭔가에서 물 뭐 3톤을 주는지 5톤을 주는지 10톤을 주는지 제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나 모르겠어요. 내가 그까지 알 것 같았으면 뭐 이거 뭐 작물 재배 뭐 다 했잖아요. 그래 몰라가지고 참 그래서 내가 방법을 했어요. 1단계는 pH 완충 용액을 주로 농도는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어느 정도 해가지고 비료는 주고 싶은 대로 그래 주고 3단계는 농가에서 주고 싶은 만큼 물 주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통을 세 통을 놓고 한 통에는 완충 용액 해가 쭉 넣고 그 다음에 비료 넣고 그 다음에 물 넣는 방법. 비료도 만약에 한 종류가 아니라 여러 종류면 아까 진전이 되잖아요. 진전이 되는 거는 섞지 마세요. 섞어가 좋을 거 한 개도 없어요. 섞지 않고 단 그 안 섞어 주면 좋은데 만약에 두 개 섞어 가지고 다 녹으면 그 상태로 줘도 돼요. 근데 두 개를 섞었는데 안 녹잖아요. 그럼 주면 안 되죠. 아닐 때는 하고 버리고 비료 주는 순서는 녹는 것부터 주는데 만약에 인산하고 결합해서 침전되는 물질은 제일 마지막에 주세요. 비료를 만약에 세 개를 준다 그러면 인산하고 결합하는 것은 세 번째 주라는 거죠. 그때 통은 어때 몇 개가 되느냐면 완성액 주는 통 한 통, 비료 주는 거 세 통, 물 주는 거 한 통. 그러면 5통이 되네요. 다섯 통을 순서대로 주면 되죠. 순서대로 주는 거야. 뭐 이래 주는 거 물 주고 했다 부담했다고 나중에는 그 끝까지 안 되면 IT 잡아가지고 그냥 이래 주라 저래 주라 하면 되겠죠. 그렇게 주면 어떻게 되느냐면 물 가는 그 2에서 4cm에서 pH가 조절된 상태에서 비료가 통과를 해요. 그럼 그 비료는 pH 7에서 공급이 되고 있어요. 공급이 되면서 고단 물질을 얻어요. pH 완충 기능은 유지가 돼요. pH 완충 기능이 그 인산을 만약에 1kg 정도 줬다 그러면 거기에 한 100배 정도 되는 비료 양은 완충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2kg 정도 인산을 이래 주면요. 한 200kg 정도 비료 주도 완충 기능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많이 옮겨 다니는 것 같으면 그한데 인산이 옮겨 다니지 않기 때문에 비료가 그 통과하면서 다 공급되는데 인산하고 결합해서 침전되는 놈이 나왔다 이거죠. 그 놈은 수지 뒤에 줘야죠. 그래 주고 나서 물 주면서 그나마 조금씩 녹이 주라는 거죠.
이제 지방하는 3단계 이해됐었죠? 이거 이해되고 나면 이게 실제로 하는 농가가 생겼다 그러면 대박 나올 겁니다. 이러한 수준은요, 제가 그 NO3로 100에서 200mg NO3 있을 때가 좋더라고요. 그걸 만약에 요소로 하면 기본 처방은 100에 해당되는 겁니다. 5kg, KNO3는 16kg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PO4는 40mg per kg인데 1kg, 1kg 정도 이제 1단계에서 이제 공급해요. 이 비료는 주로 두 번째 주는 때 비료는 질소 비료에 초점을 맞추고 필요하다 그러면 밀어넣어서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비료를 주는데 아, 모든 땅이 다 똑같습니까? 틀려요, 그죠? 틀리면 그게 맞춰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맞춰주는데 우리 흑토람의 그 태양분정을 성적을 가지고 pH하고 유기물을 가지고 한번 구분을 한번 해봤어요. pH 5.5짜리하고 이 5.9에서 5.5에서 5.9짜리하고 6에서 7.2 그 이상 되는 거로 나눠봤어요. 네 가지로. 그리고 유기물에 따라서 20 이상 이하로 나눠봤더니 아, 흑토람이 얼금부름하게 이렇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제가 강산성 측박지하고 미수폐비 측축기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저기 오른쪽에 마지막에 있는 이름은 누가 붙였어요? 먼저 또 저작권이 있는 사람이 붙인 거죠. 이거 저작권은 이름 붙이면 제 저작권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쓰세요. 그리고 혹시 이게 아니다 싶으면 바꾸려고 그러면 논문을 통해서 바꾸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건 논문을 5분에 제가 토안드라케 기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유형별 처방하는데 이제 현장 진단 결과가 이제 pH가 5.5, 7.5 이상 0.48mV 이하일 때는 이런 토양 검정 유형에 따라가지고 다음 잡기에 스페럴 요까지는 공급을 하라. 왜냐하면 pH가 낮습니다. 요 위에 있는 요 pH가 낮은 거는 왜 낮습니까? 이게는 pH가 높은 토양인데 pH가 낮단 말이에요. 왜 낮습니까? 미수탑을 주기 때문에 낮죠. 그래서 미수탑을 주지 마라. 이렇게 해서 해놨고요. 또 이게 pH가 높아요. pH 높은 거는 알칼리성 물질을 주니까 높잖아요. 그 알칼리성 물질을 줬는데 이게는 알칼리성 물질이 적은 pH가 낮은 토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pH가 높으니까 아이 모르겠다 토양 다시 검증해라. 왜? 토양 검증하고 나서 토양 계량제를 준 토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양 검증을 다시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pH가 0.48V보다 더 적을 때는 유기물이 적은 거는 배수가 안 돼서 이렇게 된 거고 유기물이 많은 것은 미수폐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걸 구분을 해가지고 배수 개선하고 미수폐비 사용 자재를 구분해서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농가가 아, 우리 토양에는 저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왜 그렇게 생기는지를 이제 이걸 가지고 다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처방도 받았죠. 그래 따라 하면 됩니다. 따라하고 비료는 얼만큼 주라는 거 비료를 따라하면 되겠죠. 그리고 비료 주는 그 양도 이제 아까 전에 화학적인 상태가 아닌 양분 그 상태가 보면 접종부터 이 퇴가행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본 처방은 현재 비료 주는 양 있잖아요. 장모님도 분전하고 하는데 비료 주고 있는데 그거 야 그만 그거 주지 말고 좀 적게 줘. 왜 그래요? 그 지금 주고 있는 비료량 그대로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GMP가 고갈되면 어떻게 되죠? 지소하고 인산은 그 완충용에 할 때 들어가니까 지소 기본 처방을 주게 되고 지소가 부족하면 현재 그거 생물 양호하면 현재 비료 주는 거를 공급 수준을 유지하면서 주라. N이 부족하고 생물도 보려고 부족한 건 기본 처방을 줘가지고 해결하라. N이 과잉이 되어서는 1단계 인산 완충용에만 주고 P가 과잉이 되면 MGL 소포수가 없고 P 잡아라. K가 과잉이 됐으면 미수폐비 주가지고 분해되어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용을 조심해라. 이렇게 농민 과부족에 따라서 처방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이거는 처방을 하는 소스를 줬는데 이걸 가지고 요리를 하는 사람은 누구? 바로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검정 이게 유형에 따라가지고 주는 비료도 틀려야죠. 아무 토양이나 아무 똑같은 요소 주고 똑같은 재산 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pH가 이게 낮은 토양하고 그리고 pH가 7.2보다 낮아가지고 가스장에 이런 게 안 나타나는 그 석회 계량기나 종합 계량기는 아모니아 대체산들을 다 줄 수 있는데 pH 낮은 곳은 아모니아 대주고 pH 높은 곳은 제산 대주다. 그리고 유기물이 많이 있는 이런 곳에는 밀양원소 주지 말고 그 유기물이 적은 곳에는 밀양원소 주라. 요걸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현장 진단 하잖아요. 그 톡톡톡톡 누르면 여기 토토토가 다 탁탁 뜰 거예요. 그러면 아시죠? 이제 저한테 처방 더 해주라는 소리 해요 아니에요? 이제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요런 것을 처방하는 거를 다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면서 앞으로 독자라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니까 이용을 해가지고 농사 지을 때 진짜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파악해가지고 과학으로 분석해서 농사를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농사는 과학 맞습니까? 네. 정말요? 네. 그러면 그거를 하나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농사는 과학이다라고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자, 손 올려가지고 제가 농사는 하면 여러분 과학이다를 몇 번? 아, 감사합니다. 어떤 집에는 한 번도 있어요. 자, 제가 농사는 하면 과학이다를 세 번 외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농사는 과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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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